네, 안녕하세요. 래플카운 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희 영상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이제 많은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요. 그 댓글의 이제 주요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주요 댓글을 공유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답변을 요청 또 문의를 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요청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글을 어떻게 달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저희 영상에 줄을 이루고 있는 뭐 프레데터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축구와 HG, AGG 뭐 이런 스쿼드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리뷰를 하는 댓글은 저희가 어저께인가요? 댓글 어떤 문의 주신 분이 옛날에 이제 댓글을 옛날 영상에 댓글을 달면 답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그 유튜브는 사실 이제 관리자 메뉴 같은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최신의 옛날 영상이시라도 댓글을 다시면 그게 저희 쪽에 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신 댓글로 다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는 족족 아직은 뭐 저희가 구독자도 많지도 않고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댓글을 일단 찾아서 제가 다 달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잘안 되는 경우는 이제 댓글 달리는 것들은 잘안 떠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의 시스템상에 아마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뭐그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건데 최신 순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 일주일치 정도 중에서 오늘 거 포함해서 최신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이 아식스 축구화뽕은 상태 중 정도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가 문의 주셨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엑스플라이나 그 다음에 울트랩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조 구장 상태가 굉장히 좋으면 좋을수록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데 중 정도라고 하면 어쨌든 인조잔디의 결이 살아있는 정도면 괜찮다고 보는데요. 다만 제가 늘 겪는 거는 뭐냐면 인조잔디가 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누워버렸거나 그 다음에 바닥이 너무 딱딱한 경우는 어쨌든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TF 쪽으로 무조건 가시는 걸. 왜냐하면 그리고 TF를 되게 이제 스터드가 없는 것 때문에 그립성에서 떨어지지 않나 이제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인조잔디에서 그립성에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TF를 신는다고 해서 급격한 방향전에서 미끄러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뭐 반드시 TF 쪽 아시는 게 편하게 신을 수도 있고 축구화를 뭐 꼬불 컨트롤해도 유리한 부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신정우 님이 이제 댓글을 다신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른 분이 아마 HG 아박 그분 성함이 뭐였죠?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박성민님이 HG 스터드가 동일 모델에서 FG랑 여포가 다르냐 이렇게 문의해 주셨고 여기에 이제 신정우님께서 또 답글을 상세히 달아주셨는데 예전에 이제 아마 베이퍼의 뭐11 이런 쪽에서는 어퍼가 서로 약간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이제 X의 19.1 HG와 AG 모델의 어퍼 차이는 저희가 곧 요번 주에 영상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스터드나 이런 그 전반적인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를 해드릴 거고 또그 경우에 어퍼는 사실 19.1 같은 경우 동일하고 아디다스 같은 경우 예전부터 어퍼가 동일했었어요. 그러니까 HG든 FG든 뭐 SG든 기본적으로 어퍼는 다 동일한데 나이키는 아마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갖고 나온 게그 샘플을 예전에 이게 어느 잘 모르겠어요. 몇 년도 제품인지. 요렇게 나이키가 되어 있고 뭐 요거는 지금 이제 유럽에서 아마 유럽에서 출시됐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출시된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리고 요거는 일본에서 나온 제품인데 제품 일본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HG 스터드고 이게 이제 AG 스터드인 경우인데 기본적인 어퍼는 똑같은데 안쪽에 보면 이제 라이닝 처리 방식 그 다음에 텅의 소재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뭐 세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 아웃솔 플레이트도 약간 다르겠죠. 당연히 여기는 뭐 카본처럼 이렇게 카본은 실제로 아니지만 이제 이런 소재가 들어가 있지만 어퍼의 소재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근데 아마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었나 봐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못 해봐서 답변을 할 수 없지만 이제 신종우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변을 상세하게 달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김재인님께서는 20 플러스 모델, 프레데터 모델인데, 프레데터 모델은 저희가 그 돌기가 떨어져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이후에 저희 댓글 상에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문제가 있긴 한가 봐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돌기가 떨어져 나간다는 댓글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프레데터 모델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돌기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다만 이제 돌기가 떨어지고 신차 AS가 된 상태에서 이게 교환 판정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국 내에서 떨어진 부분을 다시 부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환으로 판정이 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만약에 아디다스 쪽에 그 심사를 넣으셔서 교환 판정을 받으셨거나 환불 판정을 받으신 분이 계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확인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걸 따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떨어졌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 김재인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주문을 해서 아마 미국 측에다가 구입처에다가 항의를 하셨나봐요. 그러나 미국 아디다스 쪽에서는 이게 그 불량으로 판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용 중에 그런 부분은 이제 미세한 부분은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게 근데 그 돌기가 405개 정도 뭐 이 정도 되니까 사실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46개다 그러면 46개 중에 5개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크게 티가 나기 때문에 아마 이건 불량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죠. 어쨌거나 그 불량 나는 부분들이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이 프레데터인 경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 다음에 포스트그램 이 학생이죠. 이분이 고등학교 이번에 1학년이 되고 그 축구 선수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처음에 이제 그 프레테어 로커스 모델을 구입하고 나서 신어보고 나서는 발볼이 너무 타이트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발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아마 이런 거를 문의를 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 코가 벌어졌다. 두 번째 신었을 때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이 축구화가 타이트한 경우에, 그러니까 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거나 니트 타입으로 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서 뭐 캥거루가 또 마찬가지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축구화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한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우선은 그 니트 계열이나 우븐처는 결국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축구라는 거는 생각보다 공을 차는 행위는 그 어퍼에 굉장히 강한 힘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뭔가 두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충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양말은 우선 얇은 거를 신어서 발이 너무 타이트한 거는 조금 해소시키시고 그 다음에 끈을 다 묶지 마시고 끈을 푸신 상태로 리프팅이나 아니면 뭐 패스라든지 이런 주고받아서 공을 빠른 시간에 많이 두들길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이제 그렇게 리프를 달아드렸거든요. 이 친구가 만약 선수라고 하면 1분에 리프팅을 할 수 있는 숫자가 100회 정도 될 건데, 그러면 100회인데 그게 만약에 10분이면 1000회, 1000번 정도를 리프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000번에 리프팅을 하게 되는데, 만약 20분을 하면 2000번 되니까 2000번을 가지고 어퍼를 두들길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동료나 뭐 친구들이랑 인사이드 패스 연습을 한다. 그러면, 그 어퍼 안쪽에 인사이드 면이 그것도 아마 거의 1분에 100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은 될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그 축구화에 길들일 수 있는 여건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패스를 주고받아도 1분에 100번 그러면 뭐 1시간 동안 많이 연습하면 트래핑하고 패스를 반복한다 그러면 최소 뭐 몇천 번 하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러닝을 좀 하시는 거, 러닝을 좀 해서 이 스터드 전체라는지 플레이트 전체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게 유연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여기가 움직이면 여기까지 다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족부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굽어지잖아요, 여기가. 굽어지는 것들이 꽉찬 상태에서 굽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퍼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 망치로 두들기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조금 익숙해지고 게임이 들어갈 때는 좀 두꺼운 양말을 신으시고, 너무 그러니까 발에 저림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타이트하게 끈을 묶으시고, 움직이시면 이제 타이트하게 꽉 잡은 상태에서 어퍼가 아무래도 두꺼운 양말 신게 되면 어퍼 내부의 공간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착용을 해 나가다 보시면 아마 이제 어느 정도 핏감이 형성되는데, 짧게는 뭐한 60분에서 90분 정도 하셔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많은 리피팅이나 패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되실 거고, 한 180분 정도 넘어가게 되면 뭐발 저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나 아니면 뭘 통해서 3시간 정도, 180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고 봐야 되고, 물론 이제 경기를 하는 걸 말합니다. 뭐 나머지 시간은 빼고 차고잉하고 있는 단순하게. 그 정도면 가면 충분히 되고, 만약에 뭐 240분 뭐 이렇게 해서 4시간, 5시간을 반복해서 4회, 5회 반복을 하더라도 계속 저림 현상이 있다 그러면 그 축구는 모신다고 보셔야 돼요. 이런 축구화 같은 경우는 제가 10분 신고 아예 포기했던 축구화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프레테를 포기를 하고 에이스로 넘어와서 인조가죽을 했지만, 이 인조가죽 당시에 여기 사용되었던 것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형이 전혀 되질 않은 상태로 만들어졌었고, 이 어퍼 자체가 완전한 플라스틱 같은 소재처럼 뻑뻑했기 때문에, 이 축구화는 신고 나서 한 10분 지나면 발이 으스러질 정도로 아파서 두번 시도를 해서 두번다 10분 만에 벗고 결국 이 축구화는 그냥 관상용처럼 되어 있는 축구화. 그래서 아예 실패 모델이다. 이제 실제로 이런 축구화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어떤 저런 것도 신고 이제 어떤 분은 잘 맞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안 맞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축구화 선택이 어려운 건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로 이제 제이 마첩 이렇게 되신 분인데, 이제 이분은 보통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축구화의 기능성들, 그러니까 뭐 폼팟이다 아니면 뭐 돌기다 아니면 뭐 블레이드다 뭐 아니면 3D 텍스처다 뭐 여러 가지, 프라임 니트다, 니트 코팅이다, 뭐 여러 가지 축구화 어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치들 있고, 스터드라든지 플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이 돼서 나오죠. 그러면 그것들은 분명히 어떤 스포츠 과학적인 산물인데, 레플리카룸 TV에서는 그런 과학적 산물, 과학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과학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축구화는 훨씬 더 개선이 되고, 프레데트 돌기도 분명히 영양성이 있고 수업이나 프릭션을 증가시키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그것들은 선수들의 경기력에 직결이 돼서 경기력 상승을 가져오는 게 현재 스포츠 과학이 추구하는 바고, 그 방향에 의해서 축구는 분명히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반론이죠. 왜냐하면 대개 축구 선수의 어떤 체력적 특성, 그러니까 피지컬, 스프린트 능력, 점프력, 그다음에 지구력 이런 것들은 축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축구화의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개인의 어떤, 그러니까 뇌와 그다음에 신체 구조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응성들, 신경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실제로 축구화라는 거는 골프채나 야구 배트랑은 약간 다르게 그 자체가 어떤 직접적 도구가 공을 차는 데서 분명히 소요되긴 하지만, 실제로 공을 다루는 것들은 사람이 발이 하는 거고, 그 발의 기본적인 굉장히 보조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골프채라든지 야구 배트랑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 야구 배트 직접적으로 공에 타격을 할수 있는 그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재에 따라서 비거리가 확연히 달려지고 하지만, 축구화는 이제 그런 거는 약간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축구화가 뭐그 공의 비거리를 늘려준다, 스피드를 늘려준다, 사실 그런 것들에 겨우 영향을 못 미치는 게, 우선 축구화에 사용되는 소재들, 어퍼들은 기본적으로 가죽류 아니면 인조가죽류 둘 중에 하나고, 그것들은 사람의 피부를 대체하는 정도의 특징만 가지는 거여서, 그 자체가 그 사람의 킥력, 충력이라고 해서 일정한 힘을 가할 때
그 힘 이상의 그것들을 이 축구 어퍼가 예, 그 킥력이라든지 이런데 개입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릭션이라든지 뭐 이런 프레데터 돌기라든지 폼팟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느낌의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있는 축구와 없는 축구에서의 느낌인데 그 느낌의 차이를 많은 분들이 이제 기능적 차이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나 그 기능적 차이가 분명히 예를 들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없다고 보진 않아요.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경기에 미치는 효과 아니면 선수들에게 체감되는 효과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건 선수들뿐만 아니라 프레테 요번 예를 들면 20 모델 기준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많은 다른 리뷰어들이 그 축구와의 돌기의 효과가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스포츠 과학, 스포츠 사이언스라는 것들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발전을 통해서 사람의 그 신체적 능력을 그러니까 극대화시키는 것들은 되게 훈련 방법의 개선이나 이런 거지 뭐 레슬링화를 바꾼다 아니면 축구화를 바꾼다 배구화를 바꾼다 해서 배구 실력이 뛰어나고 이러지는 않죠. 농구화를 바꾼다 해서 선수의 슈팅이 정확하지 않거나 뭐 이런 건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스포츠 과학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비에서 자전거라든지 뭐 실질적인 그런 도구들은 굉장히 많은 소재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헬멧의 구조, 헬멧의 소재 이런 것들이 선수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그 체감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는 소위 베이스 레이어라고 하는 그 이너웨어들이죠. 아디다스가 테크핏 제품들을 초기 개발했을 때만 하더라도 테크핏을 입어서 근육을 잡아주고 했을 경우에 그 피로도를 얼만큼 감소시키는 아니면 산소 증가량을 얼만큼 증가시킨다 아니면 점프력에 얼마 효과가 있다 스프린트에 얼마 효과가 있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고 그 한 다음에 그 옷에 수많은 테이프들을 붙여서 그것들이 근육의 사람 몸 근육 형태에 따라서 잡아주는 거. 최근에 그 한 2, 3년 전에 나왔던 푸마에서 나왔던 그 축구 유니폼들, 뭐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이나 뭐 이런 팀들이 사용한 유니폼도 그 안쪽 유니폼 안쪽에 200개 실리콘을 가는 실리콘을 박은 다음에 그 실리콘이 피부를 자극하고 자극을 준과 동시에 혈액순환 증가시켜 산소 운반량을 늘려주고 그래서 선수들한테 쾌적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지만 결국 그 실패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딱 달라붙는 것들이 근육을 잡아주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호흡을 좀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 호흡이 뭐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 활동성에서 근육을 제어하는 것 자체가 자유로운 활동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축구화가 발에 딱 맞으면 뭐 딱 맞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우리가 보는 니트 타입이라든지 이런 축구화들이 발을 너무 꽉 조으면 근육을 잡아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중족구 저림 현상이 생기는 거죠. 혈액순환이 원활히 안 되는 거. 근데 적당한 자극을 주면 테이핑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자극을 주고 그러면 혈관에서 흐르는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주고 혈액이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은 그 산소인데 산소는 그러니까 체내에서 근육에 산소를 운반하는 것은 혈액이기 때문에 그 혈액을 운반할 때 얼마나 잘 운반해 주느냐, 심장에서 얼마나 잘 뿜어 주느냐. 그래서 그것들이 각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 근육 조직이 어떻게 흐르도록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타이트한 핏을 만드는 것들이 컴프레션 핏이라는 것들이 마치 경기나 피로도를 감소시켜주고 경기에 증가시켜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42km를 뛰는 마라톤 선수들은 그런 걸 전혀 착용을 하지 않고 가장 최소한의 옷만 착용을 하죠. 왜냐하면 그 활동의 편리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얻는 근육의 효과보다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심리적으로 이게 너무 타이트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계속해서 선수들의 강박관념처럼 작용하면 오히려 그 멘탈리티에서 네거티브 요소들이 생기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축구화 그 자체가 어떤 기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축구화는 아주 그 기본적인 도구, 양말이랑 똑같은 아니 유니폼이랑 똑같은 도구 선수들한테 보면 그래서 최소한 발을 보호하면서 경기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하는 정도. 그래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발로서 공을 다루기 때문에 그 발의 감각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거. 그런데 기본적으로 초점이 맞춰 있는 거고
그 발의 감각을 잘 유지하면서 더 이상,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발을 어떻게 더 편하게 만들고, 편함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스트라이크 면적을 얼만큼 넓히느냐, 아니면, 불편한 요소를 얼만큼 제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재 개발과 따라가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마첩님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어떤 과학적 상태에 그런 것들이 개인의 감각보다 더 못한 영역에 포함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브랜드 쪽에서 초기에는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디다스 테크핏이 나왔을 때도 초기에는 0.02% 증가 효과, 뭐 0.04%의 스프린트의 속도 증가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데이터를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리뷰, 재밌는 댓글. 구디님이신데요. 구디님. 구디님은, 저희가 뭐, 지금도 이런 데 말씀 많이 드리지만, 그러니까 축구화의 이제 세부적인 명칭입니다. 축구화를 구성하는 거. 여기에 뭐 오퍼가 있고 뭐 아웃솔 플레이트가 있고 뭐가 미드솔 있고 인솔 있고 이너 라인이 있고 이런 뭐 힐컵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게 뭐 어디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따로따로 영상을 하나 그 세부적으로 이제 축구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좀 따로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제가 따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리님은 아마 최근에 요 정말 그 프레데터 축구화를 구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이렇게 많이 써주셨는데, 공이 이 러버 있는 부분들 때문에 트래핑을 할 때 직접적으로 볼 터치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러버에서 볼이 먼저 맞게 되니까 공이 처음엔 약간 튕겨나가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상태로 이제 원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트래핑 하듯이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 약간 더 그 튕겨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제 그런 부분을 또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참사관님은 프레트 리뷰에서 그 실착 리뷰를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실착 리뷰는 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랑 뭐 예를 들어서 훈님 같이 둘이서 패스를 주고 받거나 뭐 아니면 뭐 드리블을 하거나 뭐 할 때 그 사진을 촬영해 주셔야 되는 뭐 영상을 촬영해 주시는 분이 필요하고 그다음 제가 만약에 이제 한다 그러면 훈님이 촬영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 실착 리뷰는 지금 HG 로컨 모델로 제가 프레데터 모델은 할 생각이지만 훈님이 시간이 될지. 뭐 지방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이거 촬영 때문에 올라오셔가지고 영상 촬영을 해야 돼서 이제 저희는 항상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촬영 도구도 뭐 짐벌 같은 거를 우리 손님께서 갖고 계시긴 하지만 적극 활용해서 편집을 하거나 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게 저희가 작년에 아마 해봤다가 그렇죠 작년 봄 정도에 한번 해봤다가 이게 생각보다 영상 질이나 이런 것도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사실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프레데터는 한번 시도는 해보긴 할 겁니다. 네. 그렇고, 또 한 분은, 소니 넘버 7분은 맨 땅에 스터드 달린 축구화를 왜 신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당연히 그립성이죠. 그러니까, KFR을 신고, 하게 되나, 이렇게 일반 운동화를 하게 되면, 이제 급격한 반응이나 이럴 때 약간 밀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맨 땅에서도 축구화를 신는 쪽이 더 낫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로, KKURING님인데, 아마 국내에서 지금, 축구화 길을 들일 때 드라이로 이렇게 열을 가해서 아마 하시나 봐요. 근데, 제가 알기로 TPU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 TPU라는 게 이제, 써머해서, 그러니까 폴리우레탄인데, 열가소성 소재인 경우에, 열이 가해지는 순간에는 늘어났다가, 열이 가해지지 않고 식으면 아마 그게 온상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열가소성 물질이 묻혀있으면, 열에 반응을 하긴 하는데, 그 반응 정도가 한번 그 가했다 그래서 그게 영구히 꼬착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이건 제가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드라이로 해서 하게 되면, 열이 심하게 가해지게 되면, 우레탄 부분은 분명히 그, 식은 다음에 더 단단해지거나, 그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간혹 그 드라이로 지금 하신다는 분도 계셔서, 왜냐면,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짧은 시간에 길들이는 방법으로는 리프팅이라든지 뭐 러닝이, 특히 러닝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업에 열을 가한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우리가 축구화가 사용을 하고 물에 젖을 경우에도 건조는 반드시 그 그늘이죠. 그늘에서 건조시키는 이유는 어퍼가 뭐 천연 가죽은 특히 더 그런데 어퍼가 햇빛에 강한 빛을 가하게 되거나 하면 마르면서 그 뭐라죠? 소위 가죽이 튼다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드라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글쎄요. 제가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어떤, 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런 신주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네핏 5.1 MG랑 그 다음에 네메시스 19.1 AG 구형 버전에서 드리블이라든지 뭐 패스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게 더 좋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으로 볼 닿는 터치감이 더 좋은 네메시스 쪽을 당연히 선호를 하고 있고, 네핏도 발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퍼 전체의 그 니트, 플라이 니트 자체가 약간 두껍게 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저는 약간, 그, 제 성향에 맞진 않아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축구 추천을 많이 추천을 부탁을 하시고, 제가 어떤 거를 신는, 어떤 거를 추천을 하고 좋아하느냐, 이렇게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 2019년 기준으로는 좀 팬텀 비전이나 뭐 베놈도 구입을 했고 여러 개 구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만족하게 신는 거는 아시스 엑스플라이 모델이랑 그 다음에 네메시스 그 두 모델. 그러니까 집중적으로는 이제 그 엑스플라이가 가장 좋았었고요. 울트라짜는 상당히 기대라고 구입을 해서 신었지만 뭐 신는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집중적으로 여름 정도 신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다시 겨울에 최근에 신어보고 나서는 아 이거는 또 일정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몇 회 정도 경기를 더 치르고 해서 다시 어느 정도 성형감이 형성될 때까지는 또 기다려야 돼서 역시 축구는 그냥 만만하게 볼 축구는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최재웅님은 최근에 아마 그 팬텀 비전 2를 구입을 하셨었는데, 아마 구입을 해서 착용을 해보고는 바로 아마 반품을 하신 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 팬텀 비전 2 같은 경우는 어퍼가 굉장히, 이제 바뀌어서, 이게 원본에 비하면, 원은 굉장히 말랑말랑해서 누구나 신어도 사실 어퍼 자체가 주는 뭐, 그 거부감이 전혀 없이 신을 수 있는 축구였다 그러면, 2는 개선된 형태로 나오긴 했지만 그 자체가 발이 타이트해지면서 마치 팬텀 베놈 같은 베놈 오프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뭐 그 구입하자마자 바로 한번 발을 넣어 보시고는 보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재밌는 게 아 미키 맥스님은 저희가 그 뭐죠? 그, 줌웨어 제품이 나온 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위키백스님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축구화에 줌이 과연 들어가는 게, 이게 과연 그 바람직한 것인가? 선수들이 실제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이제, 뭐, 동의, 이제 기본적은 저희랑 생각은 큰 차이가 없으신 게, 줌이 축구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입장이시고, 그 다음에, 육상화와는 직접적인 비교가 할 수 없는 형태 구조를 갖고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좋은 그 또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또 재밌는 거는 제가 그 베스트 댓글이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분이 오무이지 러버
뭐라고 읽어야 되나, OMUJIL 러버 이렇게 계신 분인데요. 제가 이걸 보고 빵 터져가지고 댓글. 봉커 복음 1장 1절. 신은 봉커에게 축구 정보력을 주시고 뭐를 가져가셨다. 봉맨 이렇게 됐었거든요. 예. 제가 웃어내려는 아닌가요? 저, 그러니까 제 외모를 비하는 글이어서. 근데 너무 재밌는 글이어서, 예, 소개를 드렸고요. 또 재밌는 게, 에이지와 HG 차이점이 있을까요? 무게라든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AG와 HG 무게 차이가 20g, 30g 나는 거는 실감할 수 있는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축구 환경에 맞게 구입을 하시면 되고, 제가 X19.1에 AG, HG를 최근에 리뷰를 하면서 두 개의 무게를 감이라는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렇게 들어서 이제 두 축구화를 이렇게 들어서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떤 거는 정말 무거운 무거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무게를 달면 뭐 20g, 30g 차이 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자체 가지고 축구화의 무게를 비교를 해서 선택한다. 이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라운드 환경이 내가 이 HG를 신을 만한 상황인지 아니면 AG를 신을 만한 상황인지. 그 다음에 HG와 AG와 HG 사이에는 제가 X 모델을 비교를 해봐도 살짝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HG는 기본적으로 일본 성향 축구화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아디다스든 나이키든 제품을 낼 때 아마 일본 라스트 약간 변형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모델이 비교적 예전 모델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 나왔던 AG와 HG의 상에서도 분명히 어퍼의 구조가 약간 다르거든요. 디자인이. 그리고 X를 비교했을 때도 이제 그 어퍼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비교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내가 HG를 구입을 해야 되는, AG를 구입해야 되는 것들은, 그라운드 환경에 따라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재밌는 거. 역시 그 댓글 중에 많은 내용 중이 그 어퍼의 문제, 프레데터 돌기의 문제,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 거기서 돌기가 떨어졌다라는, 그 다음 어퍼에, 지금 이제 프레데터의 가장 문제는 발볼이 너무 타이트하게 좋아진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그랬을 경우에 성형성이 과연 확보가 되느냐는 문제, 그 다음에 돌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여러분들한테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예. 그 다음에, 홍몽님은, 저희가 그 축구화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나쁘다, 막 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 반론이 가능하죠. 그 외국의 선수들, 유명 선수들이 다 신고 있지 않냐. 그렇게 다 신고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뭐 한국에 있는 이런 조그만 나라에서 있는 한 리뷰어가, 저희 같은 리뷰어가 뭘 그 당신들이 얼만큼 아냐고, 알길래 그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사용하는 축구화를 가지고 비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다실 때 뭐 그 선수들은 완전 그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개인의 발에 딱 최적화된 형태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일반 모델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그 선수들이 신는 거는 그런 불편함들이 제거가 된 상태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제 괜찮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제 그런 거는 뭐 어째 보면 이제 극히 일부 선수들의 혜택을 보는 부분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해당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리뷰를 하고 여러 가지 기능성들에 대한 비판을 계속적으로 하고 하는 부분들은 가장 큰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아디다스 나이키에서 나오는 축구화들이 몇 가지 형태의 라스트로 나오면 가장 큰 문제는 뭐 그 기능성은 둘째 치고 제 발에 잘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선수들이 잘 신는다, 그렇게
보고 제품들이 나오긴 한데,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호날두가 신는 베이퍼는 전 세계 한족이지만, 그 머큐럴 베이퍼는 1년에 수백만 켤레가 전 세계에서 판매가 되는데, 그 수백만 켤레를 신는 사람들은 선수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이 아니라, 프로 선수들도 많이 신지만, 결국에는 저희 리뷰를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국내 축구 리뷰를 보는 사람들 중에, 전체 인구 중에 선수들은 극히 일부겠죠. 극히 일부고 일반 대중들이 보고 대중들이 구입해서 신는데, 문제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고민이 없죠. 뭐 필요하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 주는 대로 신으면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럴 기회가 없고 비싼 돈을 지불을 하고 구입을 해서 신어야 되는데, 광고만 보거나 아니면 선수들이 신은 것만 보고 구입을 했는 경우에 재발이 안 맞는다. 그런데 안 맞아도 비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신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면 그러한 부분의 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리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외국 선수가 신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그 논리가 예전에 1996년, 네, 나이키가 한국 대표팀하고 처음 그 스폰서 계약을 맺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수들이 이제 유니폼을 나이키로 다 공급을 하고 트레이닝도 공급을 받는데, 당시에는 축구협회가 계약을, 나이키랑 계약할 때 축구화도 착용하는 걸로 의무계약처럼 그렇게 아마 계약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선수들한테 나이키 TM4가 처음 지급이 됐는데, 일부 선수들은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아식스에 나오는 인젝터 아니면 샤피 아니면 아디다스 코파 문디알 이 대세를 이루던 때였어요. 아식스는 한국 대표팀을 후원을 하면서 아식스 인젝터, 샤페 모델 같은 것들을 공급을 선수들한테 1년 대표팀에 소집이 되면 1년에 두 차례씩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고, 아디다스도 물론 이제 대표팀을 후원을 하면서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사일 텐데, 그때 이제 아디다스 코파 문제 같은 거 축구화가 나온 이후에는 이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사신었죠. 아, 그 공급받은 거를 계속 신고 있어서 거기에 익숙해 있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나이키가 들어와서 나이키 축구화를 제공하는데, 나이키 뭐 워낙 좋은 브랜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 선수들은 그 축구화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난 이거 나이키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아식스로 바꾸고 싶다라든지, 그 다음에 아디다스 이제 막 물집이 생기고, 그러니까 대회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 선수들 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내용들이 이제 협회 전달했는데, 협회에서 약간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죠. 생각을 했는데, 계약상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 한 것 때문에 신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언론까지 흘러나, 언론 보도가 됐을 때, 당시 이제 조중현 전무가 그 세계적인 호날두도 신고, 뭐, 브라질에서 국가대표 선수들 다 신는 축구화인데 뭘 한국 대표 선수들이 뭐 불만을 가지냐, 이런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우리가 많은 축구화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발언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알지만, 그 당시에도 이 축구화라는 거는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개인의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여서, 조중현 그 당시 전무의 발언은 그 당시에도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계속 비판이 되면서 결국 98 월드컵 나갈 때 일부 선수들이 이제 그 반드시 나이키를 착용을 안 해도 되도록 일부 이제 그 부분이 수정이 되고, 선수들이 이제 착용한 축구화는 본인들이 뭐 스폰서를 받거나 아니면 뭐 본인들이 선호한 축구화를 신도록 이제 해서 착용이 되고 변경이 돼서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당시에 문제가 있었었고, 그것보다 98년에서 2002년, 3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또 한 번은 대표팀에 나이키 축구화가 제공이 됐는데, 그 선수들의 그 중족골에 문제가 생겨서 중족골 피로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족저근막염 같은 것때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선수들이 축구화를 갈아 신고 했던 적도 있었었습니다. 그거 경우는 이제 외부에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었고, 그래서 뭐 그 축구화가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취급이 되고 사용이 되고 하지만 뭐 유명 선수들이 신는 모델이라서 일반인들도 다잘 맞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진 않죠. 저희가 여러 형태로 굳이 브랜드에 구애받지 마시라, 어떤 특정 사이로에 구애받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뭐 중고등학생, 대학생 요런 나이, 그 국보 나이 조금 더 들시더라도 새로운 거가 나오면 신어보고 싶죠. 저희도 똑같거든요. 네, 저희도 똑같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족스럽게 신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극히 제한이 되어 있고 그 제한되어 있는 것들을 찾는 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뭐그 채널 이제 구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 보시면 꽤 오랫동안 축구와 다양한 축구화를 막 몇십 켤레씩 이미 경험을 할 분들이 계시거든요. 선수는 아니지만 선수들보다는 오히려 사실은 더 많은 종류를 신어 보는 게 아마 저희 같은 또 이제 그 축구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경우에 비춰보면 결국에 가는 것들이 가면 갈수록 발에 편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왜냐하면 수많은 축구화의 그 형태, 그 다음에 라스트 구조, 뭐 스터드의 구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어보면 이미 그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들이 다 드러나고 약점도 다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칙은 불편한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말해. 발이 아프거나 피가 안 통하는데 신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홍목녀 같은 경우는 그 외국 선수들은 바보라서 그런 걸 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명의 아마추어들이나 수백만 명의 일반인들이 신는 축구화.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 축구화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자기 발에 잘 맞는 축구화를 신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리뷰어들이.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참고를 하시는 대개 외국의 뭐 프로다이렉트한 유니스포츠라든지 뭐 사커포유인가 뭐 그런 쪽에서 나오는 리뷰들은 되게 그 회사들은 이제 판매를 하는 곳들이어서 사실은 아디다스나 나이키를 대행하고 있다고 봐도 또 무관한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 리뷰는 정확하게 어떤 제품에 대한 장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하지 않고 그것도 역시 그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브랜드 쪽에서 주 제공하는 기본적인 정보에다가 자신들이 이제 그 착용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뭐 결국에는 저희가 하는 거나 아니면 국내 리뷰어 하는 거나 그 사람들이 하는 거나 리뷰어 자신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들이 결국 주가 되고 나쁜 점이 뭐 예를 들면 불편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단점 정도를 언급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 디테일들을 자세하게 해서 이런 부분 단점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그러니까 나오면 다 좋다고 해야지 리뷰를 하는데 아, 이거는 못 신는 축구화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축구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고 저희들도 물론 뭐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많은 경험, 신어본 경험, 아니면 수집해본 경험으로 많이 제품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나이키 디자인들, 뭐, 그 국가대표팀 유니폼에 대한, 엠블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으신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를 고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뭐, 대표팀의 유니폼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디다스든 나이키든 어느 시즌이 되면 그 시즌에 디자인은 여러 대표팀이 팀이 있고 클럽 팀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요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페더레이션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나이키는 나이키 페더레이션 스타일 하에서 디자인이 각 팀의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변경이 되는 거고 대표팀 같은 경우도 대표팀 페더레이션 스타일에 있어서 뭐 아디다스 같으면 이제 티로라든지 콘디보라든지 이런 기본 디자인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각국 대표팀 유니폼의 디자인이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돼. 보면 좋은데 한국 대표팀의 팀 엠블렘이 공교롭게도 외부의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별도의 디자인 회사를 통해서 들어온 그러니까 디자인을 제공받은 게 아니라 나이키로 의뢰를 해서 나이키에서 이거를 만들었다는 게
만약에 그게 맞는 거라 그러면 약간 의외이긴 해요. 보통 이제 대표팀 엠블렘을 수정을 할 때, 대표팀이, 예를 들면 대한축구협회가 변경에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새로운, 대한축구협회라는 KFA의 이제 브랜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회사 같으면 이제 IC 교체 작업이라나요? 그러니까 기업 이미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때 이제 그 회사 로고를 전반적으로 변경을 하고 할 때 되게 마케팅이라든지 디자인 전문 회사에 맡기는데 지금 KFA 같은 경우는 나오는 영상을 보게 되면 나이키의 디자인 팀이 한국 대표팀의 엠블렘을 바꿨기 때문에 근데 그거 바꾸게 되면 대한축구협회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물품 그 다음에 협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나이키에서 무료로 해준 거면 사실 고마운 일이긴 한데 디자인의 전문성이 과연 뒤따랐던가 하는 거는 약간 이제 의문이 남긴 합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주에 또 재밌는 요까지가 저희가 재밌었던 부분인가?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뉴발란스 442에 문의하셨던 분이 계셨죠. 뉴발란스 442 가죽 모델은 이거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된 인조고장이 아니면 잘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스터드가 되게 그러니까 인조고장에서 잘 작동되는 유연성 있게 작동되는 스터드이긴 하지만 스터드 자체가 너무 얇기 때문에 좋지 않은 구장에서는 추천드릴 수가 없어요. 그442 모델을. 그 다음에 또 요번 주에 같이 공유할 만한 내용 몇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축구화의 김대건님이신데 미창하고 오프 사이가 벌어지면 해결책이 있는데 이건 해결책이 없어요. 그 부분은 다시 접합을 하는 여기까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주노뿐만 아니라 프레데터스님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가 벌어지는 거죠. 여기가 벌어지는 건데 원인이 너무 타이트해서 신발이 앞쪽에 왔다 갔다 이게 하면서 여기 너무 힘이 많이 받거나 아니면 땅을 차면서 여기가 벌어지는 경우 지금 나이키 같은 경우는 여기 리벳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여기 코파 문제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일부 모델도 여기 여전히 리벳이 들어가서 벌어지는 방지하거나 아예 스티칭된 모델 이런 것들에서 분리가 방리가 되는 것들이 이제 방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오로지 열접착으로 이제 부착하는 건데 여기에 지나친 힘이 가해지면 일부 벌어지는데 벌어지고 나면 뭐 개인이 갖고 있는 접착제로 돌이 붙지는 않고요. 그건 다시 벌어지게 돼 있어서 뭐 리벳을 받거나 전문 수선제를 맡겨서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벌어진 거는 다시 돌리기는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예상외로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계셔서 요 정도 할까요 오늘은? 네, 저희 그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데 또 저희가 한번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게, 아예 이제, 뭐죠? 라이브를 하면서, 저기 뭐지?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름 또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내 이름은 기리스. 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인데, 프레테에 저희가 약간 이제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강조해서
방송 리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제 선수들도 많이 신고 있고 근데 그런 분인데 과연 그 이 축구화가 그렇게 그 정도로 나쁜 것인가 이제 이런 쪽에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뭐 저희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축구화의 그 장단점 특성 특히 뭐 프레데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뭐 새로워 보이긴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어떤 면에서 새로운 차원이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고 꽤 그 길게 이제 답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그 FD 축구화를 인조구단에서 신는 관련된 것들 그거 그 다음에 요번 주 가장 많았던 건 역시 이제 그 이슈는 프레데터기 때문에 프레데터 돌기에 관련된 부분 피해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가 많았고 실제 사용하셨던 분들의 그 경험담이 많이 올라와서 예, 그런 쪽에서 많은 그 얘기들이 됐다 이렇게 예, 이번 주는 요 정도로 아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그 커뮤니티에 오늘 올려드리겠는데 미즈노 모렐리아의 2 리뉴얼 버전이 2020년 리뉴얼 버전이 언제쯤 나오는지 관련 업계 계신 분한테 문의를 했더니 골드 흰색 골드 버전이 아마 2월 14일날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은 어쨌든 이제 컬러만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2020 리뉴얼 모델이어서 기존에 이제 라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라스트 소정이 됐고 그 신발 발이 들어간 돌 부분 쪽 그 부분도 개선이 됐고 뭐 여러 가지로 조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그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와서 이거 리뷰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제품이 나오면 이제 리뷰를 해서 올려드리게 될 것 같고 그 다음 HGAG 스터드 비교는 X 모델에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곧 영상은 곧 요번 주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마 이제 정도의 퓨마 MG 스터드에 대한 제 간단한 생각들을 정리한 영상이 하나 올라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프레테의 HG 프레테 20의 20.1의 HG와 그 다음에 코파 20.1의 그 뮤테이트 팩으로 난 빨간색의 이제 HG를 비교를 하고 20.1 코파 제품도 다시 한번 조금 특징을 살펴보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번 주에는 영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댓글을 열심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